영화 48편. 제 나이 45. 영화 시작한 지 20년 좀 넘었는데 첫 주연을 맡게 된 남일환입니다. 정말 두 번째 만에 너무 책임감이 큰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이제 영화 두 편밖에 안 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出道后首次当上女主角的罗美兰，两年之中连续担任女主角的李圣经，再加上演过两部电影作品的秀英，电影女警在上映之前就已经让人好期待。 개성 있는 캐릭터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서 그 첫 대사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첫 대사만 보고 네, 대표님께 제안 감사하다고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찍으면서 감독님이 수영 씨 좀 욕설이 어색한 것 같다고 하셔서 네, 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아예 이제 촬영 날까지 좀 평소에도 거칠게 좀 살다가 와달라고 네, 특별 주문을 네, 받아서 좀 평소에 네, 많이 썼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걸캅스 촬영 후에도 그 말투가 떠나지 않고 남아버린 불상사가. 不用担心，秀英说现在已经改回来了。而罗美兰与李圣经的默契可以说是撑起整部电影的最大看点。他们也对彼此赞不绝口。 이성경 씨 캐스팅 소식 듣고 처음 만나고, 근데 한 10년 만나온 사람처럼 좀 늘 그렇지만 어제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좀 편한 느낌? 저는 선배님하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, 또 이렇게 콤비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작품을 했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 찍는 내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이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지혜가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, 선배님 안 계셨으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